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멀리 진주로 왔습니다. 새벽 일찍 KTX를 타고 진주에 와서 교육지원청에 왔는데요. 오늘은 마을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마을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돼서 왔는데요. 와서 또 마을 교육 활동가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행복교육지구 토요일이 즐거운 금산마을학교 대표교사 서현진이고,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아리아리 대표이기도 하고, 진주텃밭협동조합 조합원 활동국 총괄이사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무려 세 개나 되시네요. 마을학교 대표도 하시고 협동조합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요. 진주는 혁신교육지구를 행복교육지구라고 부르네요. 네. 네, 18년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이 지역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진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작년까지는 이제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을 함께 아, 했었었고, 운영위원으로요? 예, 지금 3년 차 마을학교를 운영 중이고, 학생 중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저희 행복교육지구에는 마을학교 형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생 중심 마을학교, 마을 거점형 마을학교 두 개를 운영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하는 또 마을 교육 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학생 중심 마을 학교, 그 다음에 네. 또 중간에 거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각각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학생 중심 마을 학교는 어떤 건가요? 학교 협력형, 그다음에 뭐 마을 거점, 그다음에 학생 중심 마을 학교가 있는데 아, 세 가지네요. 학교 협력, 마을 거점, 크게는 네. 그 다음에 학생 중심,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생 중심 마을 학교는 정말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저희는 이제 마을 교사 역할보다 거기서는 운영 도우미 역할을 하고 조력자. 예, 조력자 아이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것들 동아리 활동처럼 진행하는 마을 학교입니다. 아, 학생 중심. 그렇다면 아까 거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그건 이제 진주 16개 마을 학교가 있고 지금 현재 16개. 예, 예. 그 마을 거점형.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읍면 동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떻게, 그럼 거점 공간은 어떤, 선생님 하신 데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세요? 저희는 그 금산 지역 전체가 저희 이제 최근에 그 경남 교육위원 도 교육위원이 들어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설정을 할때 어느 한 곳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성당 공간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사랑방을 비롯해서 저희는 이제 금산무실이라는 되게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야외 공연장 잔디밭 같은 게 있고 못이 있고 생태공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프로그램이 그런 다양한 장소들에서 진행될 수 있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못에서도 하고 또 네. 성당에서 하고 예. 최근에 가장 가깝게 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면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었냐면은, 금산모 생태공원에서, 생태공원, 네. 예, 생태공원에서, 러닝맨 같은 형태를 따가지고, 글자, 낱글자를 한 1,000개 정도를 뿌려놓고 찾아와서, 미션에 따라서 찾아와서 뭐, 단어 맞추기를 하고, 팀별로 이런 거 하는 게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극심하기 전에는 그런 활동을. 네. 그럼 대상 학년은 어떻게 중학생들이었어요? 아니면? 누가 이제 학생, 그러니까 그 마을 거점형 마을 학교 안에는, 뭐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저희는 세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깔깔 놀이터라고 해서, 그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설렘 창작소라고 해서 중등 프로그램이 있고, 중등. 예, 세 번째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품앗이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 하네요. 선생님은 그 마을교육 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금산마을에서 이제 금산마을 공동체 활동가로 한 20년 정도 아, 이미 활동을 마을에서, 예, 네.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뭐 공동육아 모임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함께 노는 깔깔 놀이터 모임이라든지 책 읽는 엄마 모임, 뭐 기타 등등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쭉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터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 제도로서의 사업 혹은 혁신교육지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했던 활동을 더 확대하거나 좀 이제 다양하게 만드시는 계기도 있고 잘 모르시다가 이렇게 참여하셔갖고 또 새롭게 비기너로 또 인입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역에 오래 토안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오랜 활동만큼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아, 3년 정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좀 많은데, 그 많아요. 중에서 대표적인 게좀 꽂자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재작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반적으로 양파 파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양파 생산 농가들이 너무 양파가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양파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 학교 아이들과 100인 장아찌 담기 체험을 했었습니다. 백인의 장아찌? 이렇게 백인이 모여서 장아찌 담는 행사를 했죠. 아, 100명이 예, 그래서 이제 모여서요? 양파데이 행사라는 걸 했는데, 뭐 양파에 대한 퀴즈도 하고, 양파 뭐 무게 다는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양파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치고, 양파에 예,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과 양파 장아찌를 담고, 엄마들이 다 양파를 사가고, 소비 촉진 행사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엄마들이 애들 사실 양파 장아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고 나서 자기가 담은 거라고, 김치 담그고 나면 그런 것처럼 양파 장아찌를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힘들었을 때 엄마들이 마스크 그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마스크를 제작해서 그 우리 지역의 고령 농민들한테 70세 이상의 고령 농민들한테 마스크를 이제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농산물을 이렇게 그 참여하신 분들 마을 이제 마을 공동체 분들한테 주셔가지고 서로 그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 그다음에 또그 농업일의 날에 엄마들이 또 이제 모여서 김밥을 싸서 다 도시락 선물을 드렸는데 그걸 받으시고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소비자의 날에 또 떡을 해가지고 농업인들께서 이제 농민들께서 또 나눠주셨던 그런 서로가 정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생겨나오는 어떤 시너지 이런 데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공동체적 관계와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사도 늦지만 여전히 또 어려움도 있고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영위원 역할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보시기에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아직 필요한 게 굉장히 많긴 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저는 그 마을 교육 과정이 특히 마을 학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고 진주든 경남 전반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어떤 혁신이 없이는 그 계속 이렇게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참 쉽지 않겠다. 물론 뭐 민간학교 문헌수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재정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건 기본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교육과정 전반이 변해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프로그램을 넘어선다는 것은 마을의 노력도 있지만 학교 교육 과정, 제도 교육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건 오랜 마을에 대한 경험과 실제 결합하시면서 느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2022 교육과정 개정 혹은 향후에 지역 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안착화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서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마지막에 꼭 이렇게 여쭙는데, 선생님은 이제 진주에서 마을에 토한 다양한 활동합니다만, 또 강원도에서 저 멀리 인천에서 또 이렇게 뭐 저희 전남에서 부산에서 뭐 심지어 제주에서 다양한 분들 활동하는데, 우리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이름이 아리아리입니다. 아리아리.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순우리말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의미적인 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뜻은 길이 없으면 찾아낸다. 길을 찾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혁신 교육도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이런 혁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의지하고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리아리 함께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비정형적이다, 생성적이다, 형성적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현장의 활동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어진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현장의 구체성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주 마을교육 활동가 1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